골다공증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골절의 발생 위험이 보통 3, 4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 같은 계절에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골절이 발생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심한 경우 기침과 같은 가벼운 충격에도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그러고 보니 제가 특별히 넘어지거나 사고가 있지 않았는데도 허리 통증이 있었어요. 넘어지거나 가벼운 기침에도 골절이 될 수 있다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경각심이 생기네요. 네,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로 척추뼈가 골절되는 것을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원인은 단단해야 할 뼈에 구멍이 조금 이렇게 성글성글 생기면서 약해진 상태, 즉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계절에 척추 압박 골절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척추 뼈가 완전히 골절된 것이 아니라 조금 부스러지거나 주저앉게 되는 등 납작하게 변형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 먹은 캔 음료를 버릴 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밟아서 납작하게 만들잖아요. 마치 그 모양처럼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뼈가 납작하게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해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차일피일 치료를 미뤄서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척추의 힘이 약해져서 뼈가 굽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의 전반적인 균형도 무너지게 되고 구부정한 자세를 지니게 되기도 하고, 부러진 뼈가 신경을 눌러서 신경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게 됩니다.